보면 설레잖아요. 설레요. 그게 사실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멀어졌던 사람이든 빚다가 봤는데 빚 받으러 뭐 온 사람이든 뭐 아직 좀 남았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아 이때는 정말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맞주머니는 뭐죠? 아하 대파 소금이. 대파와 소금이 같이 씹히네요. 같이 씹은 게 짜지도 않네. 근데 또 색깔도 이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파 소금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한 30분 정도 볶아주면 대파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끈끈한 액체 네. 그 성분, 민난 성분이 유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먹기는 진짜 아유 진짜 어느 날 문득 우리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두근두근 설레잖아요. 설레요. 그게 사실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멀어졌던 사람이든 빚다가 봤는데 빚 받으러 뭐 온 사람이든 뭐 아직 좀 남았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보자라는 단어 굉장히 설레요. 보자 보자.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이제 눈으로 보자 이 설레임보다 새로운 설레임이 생겼습니다. 이연복 셰프님의 황금 보자 기를 꺼내실 때 아 이때는 정말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의 맛주머니는 뭐죠? 자, 또 오늘의 맛주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맛주머니는 상미 씨가 아주 좋아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아 뭘까요? 제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 바로 머니머니, 바로 대파 소금입니다. 아하 대파 소금이요. 아하 대파 소금이요. 소금이에요 이게? 네. 처음 들어봐. 와, 대파 소금. 색깔이 대파 이쁘다. 소금은 저도 처음 봐요. 오. 색깔이 이쁘네요. 색깔이 이쁘다. 소금은 저도 처음 봐요. 한번 소금 맞는지 한번 조금씩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대파와 소금이 같이 씹히네요. 같이 씹은 게 짜지도 않네. 근데 또 색깔도 이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파 소금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먼저 대파의 뿌리는 물에 끓여서 우려내요. 네. 그리고 믹서에 대파잎과 뿌리 우려낸 물을 두 큰술을 넣고 갈아주고 소금은 천일염, 700g 정도를 씻어주세요. 네. 가볍게 씻어서 팬에 갈아둔 대파와 소금을 넣고 중불에 한 30분 정도 볶아주면 손으로 만졌을 때 수분기가 없으면서 뽀송뽀송하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녹차 소금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파를 대파 소금 맞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볶는 과정에서 이제 간수가 증발하잖아요. 네. 그럼 염도가 더욱 낮아지겠죠. 그런 건강한 소금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파가 특히 위에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파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끈끈한 액체 네. 그 성분, 민난 성분이 유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대파 소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아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고기 구울 때 네. 고기에 이렇게 뿌려서 뿌리거나 찍어 네. 먹을 때 너무 좋고요. 아니 그럼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서 찍어 먹을 때 좋죠.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는데. 네. 고기는 준비 안 하셨나요? 아 소금을 조금씩 줄 테니까요. 고기는 집에 가서 사서 네, 구워서 드세요. 네. 그래서 나물 무칠 때. 나물도 맛있겠다. 찌개 끓일 때 넣어서 간을 해도 되고요. 대파
소금 한 큰술에 올리브유와 유자청 한 큰술 네. 이렇게 넣고 들깨가루 두세 큰술 식초 반 큰술 정도 넣고 섞어서 오징어 숙회 네. 아, 이런 거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문어 숙회 이런 거 네, 문어 숙회 이런 거 초장 대신 찍어 먹으면 소금장으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목소리 진짜 아유 진짜